대우가 망하기 전에 내가 대우에 보고서 들고 갔어. 이거, 이거. 맞아, 맞아. 대우, 응? 대우, 내가 이 로고 바꾸라고 대우 김우정한테 찾아갔던 이야기. 여기 있잖아. 이게 몇십 년된 서류 복 지저분해야 하네요. 이때 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야? 이거 줬으니까. 그 한번 뒷장 제껴봐요. 이게 대우 막 그룹 심벌 로고를 바꿔라. 올려보세요. 위 로고의 결점은 지구를 여섯 번 세로로 자른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그 명성이 절정에 달할 때 갑자기 제3의 세력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맞아, 맞아요. 그내 입에서 나간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틀 전에, 12월 17일 날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4년 만에 청와대 거대한 구판이 벌어져서, 그뭐 구치나 구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촛불시 탄핵, 그걸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쿠팡처럼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수밖에 이 없다.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5년을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맞습니까? 네. 네. 세로로 자른 듯한 6개의 흰 선은 기독교에서는 마귀의 숫자요 불교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육도 윤회의 육수로서 신의 노염을 부르는 수다. 자, 올려봐요. 그 다음에, 1977년, 아, 이거 너무 크다니까. 1990, 1977년 11월 11일 11시에 이리역에서 화양열차가 폭파되어 이리시가 날아간 적이 있어. 그죠? 있는데, 그때도 11월 11일 11시야. 그래, 그거 합치면 6이 맞아, 맞아. 요 6개가 대우 마크 잘라난 거야, 이게. 맞아, 맞아요. 하나의 도시가 날아가 버려서 이 시간에. 요게 여섯 개를 대우 마크 잘라난 거 여섯 개가 육이야. 맞죠? 그래서 이 육수를 함부로 쓰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상을 모든 걸다 알아야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자, 1989년 11월 11일 11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파괴 운이야. 6이라는 숫자가 일치됐죠. 그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것은 독일의 환란의 시작이었어. 왜? 한쪽은 거지고 한쪽은 부자야. 그러니까 독일의 서독에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바람에 고생하고 있어 없어요? 1989년 11월 11일 11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6이라는 숫자가 일치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 마크는 대우가 한 방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마치 뉴스를 본듯이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지금으로 해수로는 5년 전이야. 트럼프가 공화당의 16명 중에 꼴찌할 때 내가 트럼프가 이때 0.1%였어. 이때 트럼프가 미국의 희망이고 대통령이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죠? 그거는 영상 안 봐도 알겠죠?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 알아야 예방하는 거예요. 알아야. 대우에 가서 제발 이거를 고치세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자, 대우 마크를 이렇게 바꿨어. 몇 개죠? 잘른 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파리 세 개. 요게 꽃술입니다. 꽃술. 꽃술 세 개에다가 이파리 두 개에서 다섯 개. 사람의 손이야. 맞아, 맞아요. 이 손 안에 대우가 있어이다. 얼마나 멋있어? 맞아, 맞아요. 요놈은 이파리야. 요거는 꽃술이야. 그래서 꽃술에다가 결혼 반지를 꽂아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파리에다 꽂아주면 이거는 망식스러운 거야. 그래, 안 그러겠어요? 요게,
요게 종자를 퍼뜨리는 거야. 요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꼬슬이야. 그럼 요렇게 대우 마크를 그때 내시킨 대로 바꿔서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이거를 내가, 이거 내가 아주 40대 때 젊을 때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보고 해줬을 때. 그 내복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말이야, 뭐, 이병철 회장 밑에서도 있었고, 뭐, 대통령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그래, 기독교 믿는 사람 보고 말이야, 이런 걸 말이야, 예방하라고 그러냐고, 이래. 내가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불교를 싫어합니까? 다 좋아요. 종교는 인간에게 잘만 믿으면 나쁠 거 없습니다. 알겠죠? 네. 조금만 줄여봐요. 요게 잘 안 보이냐? 응. 남산, 남산공원, 힐튼 호텔. 요거 내가 거기 사람들한테 써줬던 그대로야. 자, 올려봐요, 조금. 힐튼 호텔의 정문이 남산, 목민산이야, 그게. 목민산 정상을 노려보는 형국으로 호텔 정문이 하극상의 자연 불일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 호텔이 32층에 있는 정의자 회장의 회장실의 출입구와 함께 이 상태로 계속 사용시 호텔의 파산, 혈육 단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예언을 하지 마라 이거야. 다 알아요 다. 혈육 단절 등의 파국이 예상되므로 정문을 양옆으로 바꿔야 한다. 요짝, 요짝. 맞죠? 요쪽, 남쪽을 하든지. 여기는 북문, 여기는 문이 동문입니다. 요거는 서문이고. 서문으로 해야 돼. 자, 바꿔야 합니다. 허경량. 대우마크를 요렇게 바꾸라. 옛날 대우마크가 아니야, 이거.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개. 대우는 여섯 개였어. 그럼 여섯 개는 망하는 거야. 여섯 칼질이 한 게 되고, 요거는 이파리에다가 요거 세 개 싹이 난 거야. 대우권을 보면 아니래. 요 보이죠?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개 안에 있죠? 그리고 여기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김우중 회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의자에 누워서 미국의 패남 마크를 봤어요. 무슨 이해가죠? 항공사 마크 이와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보다가 연상한 거야. 옆으로 보니까 이 마크야. 이 마크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 요게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개야. 여섯 개 잘랐다 이 말. 여섯 개로 자르면 안 돼. 네 개로 자르면 세 이파리만 남아야 돼요.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우 마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마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로 대우 마크를 바꿔. 네. 이걸로 대우 마크가 바뀌어야 된다 했던 거야. 요게 대우 빌딩 힐튼 호텔. 요게 남산 공원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우 빌딩과 힐튼 호텔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 요거는 요쪽이 앞이고 요쪽이 서쪽이 앞이고 여기는 동쪽이 앞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자 여사 거고 요거는 남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빌딩이 정문이 등을 돌리고 있어. 하나는 동쪽 보고 있고 하나는 서쪽을 보고 있어. 남편 건물은 서쪽을 보고 있어. 출입구야. 아내 건물은 동쪽으로 보고 있어. 이 등을 돌리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야. 이게 남산에서 내려오는 기어의 방향이야. 이게 남산 공원이야. 이게 내리꽂는데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문이 남산 정상을 노려보는 이래서 이게 불렀는데 1989년 12월 5일 날 김우중한테 가져갔던 거예요. 오래됐죠? 네. 1989년 12월 5일 날 김우중한테 올라갔던 내 보고서예요. 그때 내 이야기했죠? 네. 그때는 김우중이 잘 나갈 때야. 아니 이거 보세요. 허 선생,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대우가 뭐 위험해져요? 완전히 한쪽으로 듣고 걸려버려. 알겠죠? 신인이 가서 이야기해 준 거야. 신인이 이만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다 줬어. 나오죠? 보고서 맨 뒷자리야. 연도 있죠? 그때 내가 한국기업진단 특수클리닉센터를 했어. 알겠죠? 기업들을 진단해 줬어. 앞으로 미래에 당신들 위험하다. 당신은 어떻다. 딱딱딱 해줬지.